안녕하세요. 77큐보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송팝파티인데요. 송팝파티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온라인에서 먼저 맞추는 대결 게임이에요. 이번 할로윈 시즌을 맞아 5일 동안 할로윈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온라인에는 고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업데이트는 할로윈 이벤트로 할로윈 플레이리스트를 마스터하면 새 캐릭터를 준대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로딩도 할로윈 그림으로 바뀌었네요. 송팝파티의 문제점이라면 역시 케이팝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음악은 미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만난 유저분들은 정말 실력자분들이군요. 아무리 쉬운 노래만 나오는 듯하지만 농사벽입니다. 송팝파티는 이렇게 음악이 들려지면 먼저 음악 제목이나 가수를 맞추면 되는 단순한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음악이 플레이된다는 점에 무척 놀랐습니다. 모든 라이센스를 다 받은 게임이라니. 지금은 할로윈 이벤트 중이지만요. 메뉴에서 다양한 장르별 또는 시대별 등으로 선택해서 대전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명곡뿐만 아니라 최신 인기 가요 등 너무도 많은 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더 많은 음악을 오픈하고 캐릭터를 모으고 대전을 벌이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즌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좋고요. 게임 화면도 무척 잘 되어 있고 특히 모바일 게임이 특화된 게임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단점이라면 한국 유저에게는 큰 장벽이 너무 서양 위주의 음악이라는 점이죠. K-POP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에 K-POP 장르가 어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블랙핑크, BTS, 입지 틀어주란 말이야. 고스트버스터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음악입니다. 역시나 홀든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죠. 팝송을 잘 아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